문화생이 왜 사라지면 안 돼요?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문화생은 이제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그냥 대부분 다 뭔가 어시스트 분들로 이렇게 꾸려지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문화생은 아무래도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배우면서 뭐 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라서 급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뭔가 너가 배우는데 돈까지 받냐?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거는 당연히 좀 안 맞는 거긴 하지만 아니면은 페이를 적당하게 지급을 하면서 문화생을 한다 그러면은 또 괜찮죠. 문화생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네.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문화생 하고 싶습니다. 문화생이 도대체 왜 하고 싶으신 거예요? 궁금하네. 보통 다 그냥 어시스트로 그냥 바로 생각하시지 않나요? 문화생도 좋기는 하죠. 이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기는 한데요. 수련생의 느낌이죠.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수련 같은 거 하잖아요. 무슨 소림사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막 물 떠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리고 뭐 절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 수련하고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이에요. 문화생은 굉장히 소정의 활동비를 줄 뿐 거의 그런 거야. 내 그런 걸 왜 하고 싶은 거야? 그 혹시 수련을 하고 싶은 건가요? 정신수련, 마음수련 이런 거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? 예, 문화생을 하면은 실제로 정신수련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거리가 적으니까 뭔가 계속 부득이함을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 부득이함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계속 잠재워야지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마음 수련이 잘 돼. 나중에는 심신의 안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. 문화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.